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엉 양념구이를 하겠습니다. 이 우엉을 살 층뜩으로 이렇게 깎아서 가마솥에 넣고 이거를 스팀을 했습니다. 스팀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좀 썰었어요. 이거를 칼등으로 작은 두드렸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거입니다. 두드려서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가지고 바로 굽습니다. 팬에다가 들기름과 식용유를 넣고 구워줍니다. 달궈지기 전에 양념을 합니다. 하나는 얼큰하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섞어서 전통적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이 색깔 그대로 간장으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 매실청이 있습니다. 매실청을 하나씩 넣어주고, 자, 직간장. 오늘 직간장 양념이니까 간장을 조금 더 넣을 겁니다. 여기에 소금을 여기는 조금 넣으세요. 좋죠? 여기도 반티, 여기도 반티입니다. 해서 조청이 들어가고 여기도 원당이 들어가고 여기도 원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도에다가 수로가 했고 하나에는 고추장과 양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고추장이 들어가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구울 겁니다. 구울 때는 들기름을 하나 넣고 구워줍니다. 그 작은 두드림. 자, 팬이 달궈지면 저글저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노릇노릇해집니다. 노릇노릇하게 지져줍니다. 그래야 들기름이 이 육질 안에 쏙 들어가죠. 이렇게 구워줍니다. 아, 우리는 우엉에다가 양념을 따로따로 발라줄 겁니다. 잘 구워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네 개를 얹었습니다. 양념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하나는 고추장 양념을 하고 하나는 간장 양념을 하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번갈아 가면서 간장 양념입니다. 새싹을 얹어줄 겁니다. 무쌍입니다. 무순을 길이를 맞춰서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검은 통깨를 조금 얹을 겁니다. 나의 힘에 우엉에 깊이 묻힌 그 식재료의 에너지를 바로 우엉 양념구이에 담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밑에서 올립니다. 그 우엉 양념구이 드시고 힘, 파워를 키웁시다. 자,
맛있는 우엉 양념구이를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